뉴데이스 친구들 안녕. 박정쌤이야. 오늘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이야. 성경책을 찾거나 영상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자. 오늘 본문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으로 유명한 말씀이야. 선생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그런데 여러 번 읽고 또 읽으니까 이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 우리 친구들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여러 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야.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개라고 부르며 멸시하던 이방인의 땅인 두로 지방에서 조용히 쉬고자 하셨는데 예수께서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은 숨길 수가 없었어. 이 소문을 듣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찾아와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자녀들이 배부르기 전에는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셔. 유대인들은 자녀로, 이방인은 개라고 칭하시며 여자의 간구를 거절하신 거야.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인 이 이방인 여인은 자신을 멸시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하며 자신은 개라고 멸시받는 이방인이지만 부스러기만큼 작은 은혜라도 달라고 해. 예수님은 여자의 절박함과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자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 아무리 기도하고 매달려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을 인정하고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겸손히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스러기만큼 작은 은혜라도 주시길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뉴데이스가 되길 우리 늘 잊지 말고 기도하자. 안녕.